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당신께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을 좀 해주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넘치는 이 대강절 되시기를 또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자매님과 형제님들이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제가 한국에서 망우교회 청년부를 섬길 때 일입니다. 청년 중에 아주 신실한 형제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형제가 어느 주일에는 같은 학교에 과 후배의 후배인 한 형제를 전도해 왔습니다. 만나보니까 태어나서 교회라는 데를 처음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방문한 친구가 한 몇 달 예배를 드리면서 궁금한 것이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 설교 내용을 가지고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그거는 왜 그런 겁니까? 이거는 왜 이런 겁니까? 이거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신앙을 처음 접해보니 얼마나 많은 궁금증이 쏟아져 나오든지요. 그렇게 몇 달을 예배하고 질문하기를 반복하더니 몇 달 만에 아주 기쁨이 넘치는 얼굴로 저를 찾아와서는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기독교인이 되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저와 그 전도한 선배 형제도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몇 달을 더 지났는데 어느 날 그 형제가 슬픈 얼굴로 저를 찾아와서는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계속 믿겠지만 교회는 옮겨야 되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왜 그러는 것이냐 물어보았더니 그 형제가 그 또래들이 모여있는 셀그룹에서 적응을 못하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왜 적응을 못하는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형제는 복음을 발견한 그 기쁨 때문에 너무나 막 가슴이 벅차서 셀 모임을 너무너무 기다리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면 어서 셀 모임 가서 성경 공부하면서 진리를 배우고 내가 모르는 것도 묻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도 막 이야기하고 싶고 물어보고 싶고, 그 셀 모임 친구들은 다 자기에게는 신앙의 선배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셀 모임에 있는 멤버들은 전혀 그 형제의 그런 관심에 흥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뭐 몇십 년이 된 지역에 기반을 둔 교회인데
그 또래들 멤버들은 다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배꼽 친구로 함께 자라온 형제자매들인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따라서 교회는 오지만 그 중에는 뭐 주님을 모르는 친구들도 있고 또 주님을 안다 할지라도 그렇게 가슴 벅차게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고 또그 중에는 빨리 셀 모임을 마치고 1차 떡볶이, 2차 당구장, 3차 호프집 가는 것이 한 주일의 낙인 그런 친구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셀 모임을 빨리 마쳐야 되는데 이 친구가 들어와서 계속 셀 모임이 길어지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죠. 그렇게 시간을 몇 달을 지내다 보니까 이 형제가 자신이 이 모임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아, 내가 여기서는 나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겠구나. 그는 고민 끝에 자기를 이해해주는 공동체를 찾고 싶다고, 자기의 기쁨을 이해할 수 있는 교회를 찾고 싶다고 하면서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는 것이죠. 저와 그 전도한 선배 형제가 둘다 모두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이런 일들은 거의 모든 교회에서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으로 같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신앙에 대한 이해의 폭이나 열정의 깊이나 혹은 헌신의 크기가 모두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느끼는 기쁨도 기쁨의 크기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비슷한 영적 경험을 하면서 자신의 그 신앙의 기쁨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동지를 만난다는 것은 참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흔하게 경험하지 못하는 복된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대화가 통하는 믿음의 친구를 만났을 때에 참 밤이 깊은 줄도 모르고 피곤한 줄도 모른 채 밤늦게까지 막 그와 대화하면서 밤을 샜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하나도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마음이 즐겁고 기쁜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통한다고 뭐 표현할까요? 믿음이 통하는 그런 믿음의 동지를 만나는 것은 참 인생의 큰복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여인이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두 여인은 우리가 읽은 것과 같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입니다. 그두 여인은 친족이지만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다른 특별한 공통된 경험이 없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중요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천사의 수태고지를 들은 후에 천사가 떠난 후 즉시 일어나 유대 산간 지방에 있는 이 엘리사벳 친족의 집으로 달려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드디어 만나는데 마리아는 왜 그렇게 급하게 엘리사벳을 향해 달려가야만 했을까요? 바로 천사가 해준 이야기 때문이죠. 천사가 자신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될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할머니지만 이미 여자로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아이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가 천사가 떠난 직후에 즉시로 엘리사벳에게로 달려가서 그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의 말대로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것이 맞다면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임을 확실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는 감동적인 장면을 성화 작가로 유명한 제임스 티소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 뒤편으로는 유대 산간 지방의 모습이 보이고 전형적인 팔레스틴의 주거 형태이죠. 문을 열고 들어오면 저런 마당이 있는 집인데요. 어린 14살이 채 되지 않았을 소녀 마리아와 할머니 엘리사벳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 뒤편으로는 문을 열어주는 사가랴가 보이고 있죠. 이 마리아의 방문을 받은 이 엘리사벳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녀는 격한 기쁨을 드러냅니다. 본문 41절 이하를 보십시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아이가 뛰어놀았다. 우리 표현으로는 아이가 발길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가 내 태중에서 막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을 엘리사벳도 느끼며 큰 기쁨으로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벳의 잉태 사실을 알게 된 마리아는 또 어떻습니까? 그녀도 큰 기쁨으로 찬송을 시작하죠. 역시 제임스 티소가 그린 마리아의 찬송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마당에서 마리아가 손을 들고 마치 기도하는 듯한 표정으로 찬송을 드리고, 그 뒤로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모습이 보이지요. 본문의 표현을 잘 살펴보면 아마 마리아의 찬송은 이 그림보다는 훨씬 격정적인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46절 이하에서 마리아의 찬송이 이렇게 나오죠.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리고는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가 이어집니다. 이 마리아의 찬가는 이렇게 읽는 것으로만은 그 감흥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성탄절 칸타타를 하며 이 찬송시를 찬송을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내 부족함과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예, 보통 이럴 때 수준 높은 관객은 박수를 칩니다만 여러분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정말 이것은 노래로 하지 않으면 이 마리아의 벅찬 기쁨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리아가 누리는 이 기쁨, 엘리사벳이 표현하고 있는 이 격한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그 출처가 하늘에 있는 하늘의 기쁨인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리는 최고의 복 중 하나는 이 하늘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이런저런 소소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이민생활을 하다가 주일에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고 같은 구역 식구들 참을 만나서 즐겁게 교제하고 뭐 함께 식사를 하고 또 차를 마시는 것도 다 기쁜 일이고, 그런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대화를 하며 참 회포를 푸는 것도 즐거운 일이겠으나,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모든 사람들의 삶에 주신 이런 기쁨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늘의 기쁨을 만약 우리가 모른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 가장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치 안고 없는 찐빵을 먹듯이 정말 하늘의 기쁨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얼마나 불행한 것일지요.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누리고 있는 이 하늘의 기쁨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 사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늘의 생명을 잉태해야만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지금 하고 있는 공통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잉태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두 여인의 뱃속에 잉태된 두 생명은 세상으로부터 온 생명이 아닙니다. 엘리사벳도 마리아도 세상의 육신의 힘으로 얻은 아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모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 생명은 하늘의 생명입니다. 하늘의 생명을 잉태했기에 하늘의 기쁨을 그녀들은 누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세상의 기쁨과 상관없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려면 하늘의 생명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 하늘의 생명을 소유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보십시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것을 오늘 이 본문의 문맥에 비추어 다시 해석을 해보자면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한 이에게는 생명이 잉태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이는 그 안에 하늘의 생명이 잉태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모실 때에 천국의 생명이 잉태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천국의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조건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죠. 돈을 벌면 기쁘고 건강하면 기쁘고 일이 잘 되면 기쁘고 인정받으면 기쁜 것이죠. 만약에 이 모든 조건이 사라지면 돈을 잃고 건강을 잃고 인정을 잃고 일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기쁨 대신 걱정과 슬픔과 짜증과 원망이 생기는 것이 세상의 기쁨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이 조건에 의해서 좌우되지만 하늘의 기쁨은 세상적 조건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서 온몸에 매질을 당하고 그 춥고 불결하고 어두운 감옥에 갇혀서 원망과 짜증을 쏟아내지 않고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천국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기쁨은 천국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 잉태한 사람에게서만 경험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자리 잡으시고 우리 안에 하늘의 생명이 잉태되고 그래서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늘의 기쁨의 두 번째 근원은 성령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41절 이하를 보십시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엘리사벳의 기쁨의 근원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등장하는 이 아홉 가지 열매 중에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희락, 바로 기쁨이지요. 한글 성경에는 정확히 기쁨이라고 번역해놓고 있습니다. 성도가 누리는 기쁨의 근원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한 것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솟아나오면 그걸 세상의 조건들, 불편함이, 세상의 문제들이 그 기쁨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의 특징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의 상황, 문제, 조건들이 막을 수 없는 용암처럼 용솟아 나오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이런 기쁨이 샘솟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기쁨의 근원은 믿음입니다. 45절을 보십시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평가하며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는 천사가 하는 스테고지를 믿었습니다. 믿는다고 고백하였을 뿐 아니라 그 천사가 떠나자마자 일어나 엘리사벳에게로 달려가 확인하였죠. 엘리사벳이 정말 천사의 말대로 아이를 잉태한 것을 보고는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그녀를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벅찬 감동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에서 참된 기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자들에게 허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을 때에 말씀 안에는 능력이 있고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는 기쁨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부터 샘솟듯이 이 기쁨이 솟아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염려와 근심, 불안과 슬픔을 이기지 못할 때에 그 모든 어둠의 힘을 이기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죠. 말씀. 오늘 1대1 제자 양육 수료식도 잠시 후에 있습니다만은 1대1을 하면서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샘솟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쁨을 누린 사람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또한 되는 것이죠. 오늘 무엇보다 여러분 안에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품으실 때에 그 말씀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맛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성령님의 역사를 쫓아가고 말씀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늘로부터 오는 이런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우리 뉴저지 장로교의 모든 교우들의 심령에는 이런 천국의 기쁨이 흘러넘치시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한 이 대강절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